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팟타이. 볶음 쌀국수죠. 이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양파절임, 요거는 요거. 핫소스인데, 요게 제가 좋아하는 스리라차 소스랑 제일 맛이 닮았더라고요. 체인점에서 먹어봤던 거. 또 한번 사봤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내리고. 양파절임은 물이랑 식초, 아니, 식초랑 설탕이랑 1대1로 하고 물은 2배 정도 해갖고 절였어요. 하루 정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뭉쳤네, 또. 새우 먼저 먹을까? 어우, 뜨겁겠다. 입에 되게 쫙쫙 달라붙어요. 처음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소스는 그냥 다 볶다가 나중에 불린 면이랑 숙주 넣고 회죽 볶았어요. 전 면을 삶지 않고 불려서 사용했어요. 그다가 이거 페페로치노 코만이 달달하고 짭조름하니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와. 진짜 쌀국수 전문점에서 먹는 게 훨씬 제가 한 것보다 맛있지만 소스 활용해서 하니까 와. 집에서도 가끔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최고. 그리고 이 소스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리라차 소스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스리라차 소스라 그래서 산 것들은 약간 쓴맛이 나고 맵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충분히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우주 사랑해요.